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Q&A 시간에 해야 될 주제는 까치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목은 까치발을 하는 아이 발달 지연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까치발을 하는 아이들이 발달 지연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대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발달상의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즉, 발달상의 이상의 성격이 어떠한 유인지, 어떠한 종류인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진단이나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어떤 종류인지를 떠나서 발달 지연인지, 뭐 자폐인지, 아니면 뇌성마비인지, 어떤 종류인지는 알수 없지만, 발달상의 이상이 있는 것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치발의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기 전에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팁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까치발에는 대체로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근 긴장이나 근육의 위축으로 인한 까치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발 뒤꿈치나 발쪽, 발목 주변에 근육들이 강직이 일어나서 발목을 갖다가 이렇게 구부릴 수가 없는 상태에 되면 아이는 기계적으로 까치발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로 뇌성마비 아이들 아니면은 백질연하증이나 뇌출혈, 신생아 뇌출혈이 있던 아기들한테서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게 흔히 관찰되는 경우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자폐나 발달 지연에서 오는 까치발들이 있어요. 예? 이런 아이들도 까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이 까치발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평보를 할때그서 있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까치발이 나온다는 건 이미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불편한 보행을 갖다 하는 거거든. 굉장히 어찌 보면 역학적으로 안 맞는 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보행 그 까치발이 나오면 대체로 그 강직이나 위축에서 오는 근육 마비에서 오는 그러한 그 까치발이거나 아니면은 발달 지연이나 자폐에서 유발되는 까치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이 까치발을 갖다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육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비되든지 위축이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간헐적이다. 아이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까치발을 했다, 정상 보행했다, 평발로 섰다, 까치발을 했다 이렇게 하다 안 하다 그런다면 그거는 발달 지연에 문제가 있는 자폐거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발달 지연이 있는 발달 장애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까치발이 했다 안 했다 한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그 아이는 발달 지연,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인지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럼 아이가 더한번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발달지연성 까치발인지 더 확신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자폐나 발달지연 아스퍼거에서 오는 까치발인 한 아이들은 쿠션을 깔아주면 돼요. 밑에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는 데서 걷게 하면 아이들 까치발이 없어집니다. 평보를 하게 돼요. 물컹물컹한 데서 걷게 하면 침대에서 걸을 때도 쿠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평보를 합니다. 딱딱한 데서 할때 주로 까치발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신발을 시켜도 물컹한 신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아이가 그런 행위들을 없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쿠션이 있는 데서는 정상 보행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나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언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까치발, 즉 강직성 마비에서 오는 까치발은 굉장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은 자폐성 장애, 발달 장애, 발달 지연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까치발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2년 내내 이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일정 시기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일정 시기 나타났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간 사라져요. 언젠간 사라져요. 이거 갖고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이거예요. 까치발이 보통 뭐 돌반두돌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까치발이 등장했다라는 건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까치발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의 감각계에서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있는 거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발이라는 거는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애들도 결국은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아이가 까치발이 있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아이는 괜찮다가 아니라 까치발이 나타날 정도로 아이의 감각계가 이상이 있었어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감각계는 민감했다, 둔했다, 이게 약간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치발이 많이 나타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으니까 고착되지 않으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치가 제일 우려되는 건 까치발이 있었다가 안 하는 아이들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까치발과 관계된 감각적 변화만 만들어진 거지, 아이는 절대로 정상적 상태라고 할수 없어요. 이전 애들도 있고, 지금만 까치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걸로 말씀을 내고요. 다음번에는 연관해서 그런 까치발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발달 지연 아동에 한해서 까치발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두 번째는 그 까치발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